제3회 베이징 국제 네일아트 엑스포는 2019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 베이징 국가 컨벤션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홍콩 보미그룹 전람 유한기업은 국제 전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최한 베이징 국제 네일아트 엑스포는 2017년부터 개최된 이래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박람회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많은 브랜드들이 지원과 참여를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네일아트와 속눈썹 연장 분야의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포괄적으로 전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은 비즈니스 구매를 하고 시장의 새로운 기술과 산업개발 동향을 접하며 산업 정보의 상호 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황금 기회입니다. 상점 소유자 및 전문 구매자가 크리스마스와 설과 같은 중요한 휴일을 앞두고 화물 공급원을 제공해야 하는 때입니다. 박람회가 개최된 날은 이와 딱 맞습니다. 우리는 전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국내외의 유명한 네일아트 고급 브랜드를 중국 북쪽 지역에 모았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네일아트사와 속눈썹 연장 선생님들은 전시회에서 최신 패션 제품과 해외 전문가들의 우수한 기술을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전시회가 개최된 이후 전문 방문객 수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올해 해외 전문 방문객 수는 130% 증가하여 우리에게 동력을 주었습니다. 우수한 네일아트 및 속눈썹 연장 제품들을 보여드립니다. 네일아트 라인 용품, 매니큐어, 젤, 아크릴릭 제품, 속눈썹 연장 제품, 네일아트, 속눈썹 연장 도구, 네일아트, 속눈썹 연장 교육 수업. 행사장에 150개가 넘는 국제 브랜드가 모였습니다. 大家好，我叫Cici，然后我来自于日本，我是日本综合美甲学院美吉堂的负责人。 那我们主要是代理的是一些日本的比较知名的一些日本品牌，Lift Gel、Candy Gel，还有我们的Ignite Gel是这样的一些品牌。然后呢，我们也做一些专业的日式培训。北京是我一个非常向往的一个城市，因为它也是我们中国的一个中心的一个首都。那所以呢，我也非常荣幸能够在北京这样的一个首都参加我们的这样的一个。 非常非常具有国际的这样的一个范儿的一个美甲展会。这边的展会的话，给我的第一印象是我们来参展的所有的一些会员是非常非常专业的这样的一些会员。我能够看得到这边的话，会有很多非常好的专业的选手都会在我们的展会出现。当然了，我们明年的话也是希望说来北京的话参这样的展。今日から来ました株式会社コーリンの深井と申します。完全メイドインジャパン の私がネイリストなんですけれども、ネイリストが考えたジェルの商品を持ってきました。こちらの展示会は初めてになります。こちらの展示会はネイルに特化した展示会ということを聞いてこちらを選ば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今回望んでた設定としましてはネイルサロンのオーナーさん、特に多店舗展開されているオーナーさんたちに。 完全メイドインジャパンの商品を置くことでお店のイメージアップになるようなサロン望んでいるサロンをターゲットとしてきました。もうなんか世界中からいろんな国から来ていただけるような展示会でいろんな国のお客様と巡り合えたら嬉しいです。はい、もちろん ぜひ出たいです。 저희 회사 이름 브랜드 이름은 더싹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네, 저희 그 더싹 제품은 한국에서 제조한 손발 관련된 전문 브랜드로서 저희 한국 제품의 어떤 퀄리티와 그리고 또 좀 특화된 이 네일 시장 안에서도 좀 특화된 제품을 아이템을 들고 이번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는 처음 했는데 뭐 여러 파트너들도 미팅들도 한 두세 건 하면서 다양한 뭐 정보들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아주 중국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품은 지금 이 안에 페어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대표적인 게 저희 향수 오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에서도 한 20만 개를 판매한 대표적인 저희들 더 싸게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희들 제품은 그 한국 안에서도 좀 최초고 그리고 오일 보습 오일 안에 향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한국 국내에도 처음이지만 중국 시장 안에서도 아마 이 제품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중국 시장 안에서 이 제품을 좀 개척하기 위해서 팔로를 찾기 위해서 파트너들을 뵈러 이번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대구에 위치한 마이블링 네일에서 이곳 북경까지 찾아온 이효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마이블링 네일은 우선 손톱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렉트로닉 네일 파일 머신 이파일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네일을 그 드릴에 사용을 하는 비트를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살롱을 운영을 하면서 네일리스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북경에 와서 네일 박람회를 하시나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북경 네일 박람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북경에 계시는 많은 네일리스트 분들이 저희 한국 제품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꼭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중국에는 정말 많은 미용 박람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중국에서도 네일 박람회만으로 주최하고 있는 것은 이곳 북경 인터내셔널 네일 엑스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꼭 여기 참관을 하고 싶었고요. 와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 마이블링 네일은 일렉트로닉 네일 파일 머신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네일 전문 비트를 제조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계시는 많은 네일리스트 분들에게 일렉트로닉 네일 파일 머신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저희 한국에서 직접 제조 생산한 좋은 비트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네일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네일 제품들, 네일리스트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차이나 인터내셔널 네일 엑스포 베이징 같은 경우에 3회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3회차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 한국의 더 많은 브랜드들과 함께 이 중국의 네일리스트 분들께 찾아뵐 것 같고요. 내년에 저희가 왔을 때는 좀 더 큰 규모의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돼서 우리 한국의 좋은 제품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일본から来ました 믹스야 株式会社の 青島と申します。 今松月生を中心に作ってるメーカーで、高品質で低価格の商品を提供しております。中国自体初めてです。主にネイルと松月に特化した展示会で、ぜひ一度参加してみたかったです。そうですね、まずは海外商品に興味のある中国のサロンのお客様っていうのを探しております。とても、すごくいい取引先が 見つかってとても良かった展示会ですね。はい、ぜひ。そうですね、中国の市場の開拓が目標です。 현장에서 다양한 네일 아트와 속눈썹 제품 전시회에 이번 박람회는 전회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계 유명 매체 미갑방과 CPMA가 공동으로 위장 심가면 2019 CPMA 제4회 네일 아트 시합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시합에서는 네일 아티스트들에게 네일 아트 기술 교류 시합 플랫폼을 제공, 장소는 북경 국제 네일 아트 박람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산업계 동업자들에게 기술 교류와 산업 전망성 심층 인식 플랫폼을 제공하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이 전시회는 업계의 중요한 교류 대회로서 중국, 일본 및 한국의 유명한 속눈썹 연장 전문가, 손톱 관리 및 컬러 선생님을 초청하여 속눈썹 연장 기술 및 새 네일 아트 스타일의 라이브 시연을 진행합니다. 명예성 량, 량산보다 량.
美甲行业的从业人员，从业美甲已经7、8年了。我感觉挺热闹的，就是款式还是比较新颖的，比较新奇的，还挺好的。个人是比较喜欢就是一些就是钻石和贴品的，然后我主要是这次来看一下钻石和我平时要做一些那种美甲彩绘用的这些用品，主要是看一下就是。 流行的一个美甲的趋势，我来自北京，然后这是我第一次参加这个展示，然后想更多的了解一下美甲这个行业，或者说是想了解一下美甲和美睫的知识吧。我觉得这个就是布置的还是比较有条理的，然后工作人员对于秩序什么的还是挺不错的。 I was Beijing without designers who create nail slider design for nail beauty, and we want to find some new ideas, new interesting thing. Maybe we'll find partners for communication future. It's very great. The all expo is very it's very good practice for us because it's very big. A lot of factory company from other countries, and I can talking with in one place with other countries. So about this expo, it's always great. Oh, of course, yes. I try when I free time. I must go to the Chinese exhibition some because it's very. Very powerful. I don't know how it's say. a lot of expensive and informations I can take in expo. My name is Disha and I come from India. My company's name is Nail the Art. I'm a nail artist, like a professional nail artist out there, and I just wanted to visit an international nail expo, so I chose to come to Beijing, China, because we in India do not get that many products as we have here. We have so many choices and we have so many participants here, and so it makes us a great exposure for me as a nail artist. I can buy a lot of products, a lot of gels, a lot of I've just bought so much that, and it's unending. I'm just still finding out more products. I've come here to buy Para gel, I've come here to buy the ET gels and to look over more accessories and charms. So that is why, and it's a great platform. Yes, it is my first visit to any international nail expo. I chose to come here. Yes, I am very much satisfied with the whole spread, with all the companies that are participating here. Of course, I will plan to visit next year because I'm finding it really nice. Thank you so much.